나 2023년 9월 11일 이정훈입니다. 야,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고 자기들끼리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는 고인물이었습니다. 정말 끼리끼리 많이 해먹은 게 밝혀졌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. 이들은 자기네 직원들을 뽑을 때 내부 공고를 한 후 내부 심사위원들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폐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공화정과 완전히 열린 사회와 반대로 간 거죠. 그리고 기간제로 뽑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마구 전환하는 등 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, 부정선거를 보장했다, 조장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확실히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. 정승윤 부산대 교수, 부산법대 교수, 옛날에 부장검사였던 사람이죠. 서울법대 나와가지고. 그분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갔는데 그동안 52일간 선관위를 조사했습니다. 384명,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52일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100% 뭐 아직 재판으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팩트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 발표된 것마다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. 지난 7년 사이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384명이 채용됐는데 그중 15%인 58명이 부정합격 의혹자로 보인다 라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밝혔습니다. 그리고 162회 경력 채용을 했는데 104회 64%죠 에서 353건이 채용 비리로 보인다. 그러니까 왜 문제인가 하면 선관위는 직원 뽑는 걸 내부 게시판에만 올려요. 이 외부 나라 일 통과하는데 올려서 외부에서도 오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을 걸어서 자기네 사람들만 합격시키는 이런 걸 보였습니다. 부정의역 합격자 58명 중 31명은 정규직 전환 특혜를 또 받았다. 원래 임기제 공무원은요. 임기 동안만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. 이게 군에서도 사실 노무현 정권 때 그랬나? 차 무슨 준장이 임기진급으로 준장이 됐다가 그러면 준장 자기 2년인가 준장에서 소장돼서 소장 끝나면 나가야 되거든? 근데 또 직위진급을 중장으로 했어요. 이게 군에서는 그때 없던 기록입니다. 그래서 또 직위진급으로 대장까지 가는데 대장까지는 안 가고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죠. 그 사람이 필요해서 또 한번 직위진급 시켰다, 임기제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제대로 진급시키든지. 근데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적으로 슬쩍 전환을 해버렸다. 이거는 문제가 크죠.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요. 이제 우리 뭐 일반 공무원 했던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교사한 친구들도 그런 얘기하고 선거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별로 하는 게 없고 각 동사무소 근무하는 요즘 주민센터나 또 학교에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제 개표를 하죠. 그래서 일반 그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돌리는 게 좋다.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자기는 관리직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다만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개표나 선거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야. 선거 털할 날 그 앉아가지고 감시하거나 하는 게 되게 일반직 공무원들이거든. 그 선관이 웃긴다.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라서 이제 행정부, 입법부, 사법부, 헌법위원회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뭐 다섯 개 독립기관이잖아요. 자기 스스로 뽑잖아요. 우리 사법부 공무원은 직접 뽑잖아요. 입법부도 직접 뽑고. 거기에 필요한 5급 공무원은 뭐 국회 고시, 사법부는 뭐라 하나, 법원 고시 해서 따로 뽑잖아요. 이쪽 행정고시는 행정부에 필요한 거고. 그죠? 사법고시가 아니라 법원고시라 그러나? 어쨌든. 네. 근데 이 선관위도 자기 스스로 직원들을 뽑아요.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이 룰에 따라가야 되는데 임기제로 뽑아갖고 슬쩍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그리고 내부 공공안에서 내부 심사위원만 뽑아 나와갖고 당락을 결정짓고 이렇게 하면은
자기네끼리끼리 다 해먹은 거지. 원래 이 직원 뽑는 거 할 때는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된다.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요. 뭐 공직에 갈 때 결격 사유 그래서 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으면 탈당을 하고 3년이 지나야 된다.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. 또 뭐 군으로 있던 사람이 모두 가려면 동일 직종에서는 3년간 이런 식으로 결격 조건이 많은데 선관위는 그런 게 없는 거야. 이러면 선관위는 개혁을 해야죠. 아주 세게 개혁을 해야 되죠. 그리고 정말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뭐 선거 관리를 잘못하고 뭐 조작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죠. 선관위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보면 선거관리위원장 그 대법관도 그걸 옹호하고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. 그리고 선거는 자꾸 전자개표기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. 선관위가 이렇게 썩었으면 이게 참 문제야. 이게 문제야. 이게 또 다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경호실이 독립기관입니다. 대통령 경호실이 이렇게 큰 조직이 아니에요. 근데 그 친구들이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. 그러다 보면 자기네끼리 너무 단합이 세서 힘을 세, 대통령 측근이니까. 예를 들어 대통령 행사를 한다 그러면 경호실 주도로 하고 국정원이 그 밑으로 경찰이 들어와요. 근데 국정원과 경찰, 특히 경찰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. 때문에 실무적인 아주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거는 경찰이 다 하고 또 군에서 헌병, 지금 군사경찰도 많이 동원됩니다. 군 지휘관도 다 통제를 받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끼리끼리 해먹을 수가 있어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 경호를 경찰이 합니다. 걔네들은. 근데 경찰 경호팀이 돌아가요. 그러니까 경호를 하다가도 일반 경찰을 하고 수사도 하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좀 원사이드가 해지지 않죠. 미국의 경호실은 지금은 이제 국토안보부인데 과거에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서 마약은 아니지. 그 밀수 뭐 위폐 이거 수사하는 특수수사기구가 돌아가면서 들어갔던 겁니다. 그래야 그 조직도 썩지가 않아요. 미국 대통령 경호실은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. 우리 경호실은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지금 경호실을 저도 어떻게 손을 댔으면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선관위였네. 몰랐습니다. 선관위 공무원을 일반 행정부처 행정부로 섞으면은 3권 분립, 5권 분립에 해당되니까 그건 문제고. 근데 선관위가 과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거 진짜 일도 안 하고 계급만 놓고 자기네끼리 다 해먹는 조직이잖아요. 이 선관위 개혁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의 행정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서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바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선거하는 거 그것도 좀 더 좋은 방법이 깨끗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. 선관위 고인물 이제는 흐르는 물로 바꿔야 됩니다. 끼리끼리 너무 잘해 먹었습니다. 큰 문제입니다. 이종훈이었습니다.